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공포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도 서둘러 비상 경영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잇따라 경영 전략 회의를 열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앞날을 대비할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몰고 올 수요 둔화와 이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아래 공포가 엄습하면서 산업계도 비상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급속한 금리 인상이 투자와 소비 위축을 낳고 성장과 고용이 얼어붙는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중 76%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거나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공급망 문제 등 복합 악재 속에서 실적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비상 경영 체제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오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충격 등 글로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사장단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앞서 유럽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부회장이 기술 리더십을 강조한 데 따른 겁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비상경영을 주문하는 총수들의 발언은 재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대표들과 확대 경영회의를 열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LG그룹도 구강모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별 전략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고 현대차와 포스코그룹도 다음 달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경기 침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